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차라리 다 같이 빠지면 그나마 나을 텐데 우리 시장만 하락하는 게 정말 심리적으로 답답합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하락이 나오는 요인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정말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마련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95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300선이 지금 사실 현재 부분도 이 환차선에 따른 외국인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1300원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사료와 곡물과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황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사료 곡물 쪽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섹터는 단순 테마로만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기후변화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급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이고 항상 오전장에만 거래량이 붙었다가 이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오전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 수급의 이탈 가장 또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사료와 곡물주, 전쟁으로 인한 테마주로만 보기보다는 이상기후와 함께 좀 장기적인 선에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좀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견조한 이제 시세를 조금 유지를 해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종목군들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또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수주 확대에 따른 이런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제 재무상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